압수수색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과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영장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된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압수수색을 절대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이 아시죠? 자, 여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절차 있었습니까? 제가 이게 어떤 화면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드리는 영장은 저렇게 압수수색을 사람이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 예. 압수수색 영장을 막지 않았으니까요. 제 질의나 좀 막지 마세요. 아니, 이게 조용히 있다 들어오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계속 앞에 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뚫고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검찰에서 적법하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은 사무실 압수수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침탈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범죄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영장 집행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영장 집행할 때 영장이 집행됐었으면 오늘 안 해도 됐겠죠. 네, 김용 씨의 범죄 혐의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크게 보면요, 남욱이 조성했다는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2021년 5월에 한꺼번에 5억이 건네졌어요. 그렇다면 시기상으로 대선 후보 경선 등록 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처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후에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